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Mudskippers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이 물고기 이름이 Mudskipper인데 우리말로 뭘까요? 말뚝 망둥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Mudskippers can live both in and out of water. So they prefer to live in the part of the shore where the water reaches. Mudskippers dig deep holes to live in. When the water ebbs, they hide under wet seaweed or in small pools. Mudskippers have eyes that pop out of their heads. 이렇게 나와 있죠? Their bodies are brownish-green color. Mudskippers have front fins that they use to crawl, climb, and leap. They eat insects that fly low above the water and small crabs. 자, 이렇게 이쪽에 귀엽게 빼꼼 이렇게 나와 있는 망둥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Mudskipper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udskippers can live both in and out of wate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뚝 망둥어 이 물고기들은요, 물 속에서도 살 수 있고요, 물 밖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most of fish they live only in the water, right? 자, 그런데 in water and out of water 둘 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ey prefer to live in the part of the shore where the water reaches. 자, 그래서 이 말뚝 망둥어들은 어디에 사는 걸 좋아할까요? 더 좋아할까요? 라고 해서 선호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요. shore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shore라는 거는 해안을 얘기합니다. 해안가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한 해안가라고 해서 where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where하고 어떤 내용을 써주면요. 이러이러한 장소예요 라고 해서 어떤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쓸 수 있는 기능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이 닿는, 그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다, 파도가 밀려들면 물이 이게 싹 닿았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닿을 수 있는 해안가 쪽에 이 말뚝 망둥어들이 산다는 것이죠. Mudskippers dig deep holes to live in. 그리고 이제 말뚝 망둥어들은요, 그 구멍을 파서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live in 할 수 있는 이렇게 깊은 구멍을 파기도 합니다. When the water ebbs, they hide under wet seaweed or in small pools. 자,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질 때 우리가 썰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이 샥 빠지는 거를 EBB라고 해서 ab to ab이라고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To ab, 물이 빠질 때면 이 말뚝 망둥어들은요, 젖은 미역 아래나 작은 웅덩이에 숨어 있다고 하네요. They're so cute. 자, 이렇게 seaweed, 우리가 미역 있죠. 이렇게 바다의 미역을 seaweed라고 합니다. Mudskippers have eyes that pop out of their heads. 자, heads에서 그 머리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쵸? 우리 이제 사진 속에서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눈이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pop out of their head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Their bodies are brownish green color. 자, 그리고 그들의 몸 색깔은요, 갈색을 띤 초록색이다. 그러니까 green이다, brown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우리 그런 말 쓸 때가 있잖아. 약간 그런 쪽에 라고 할 때 영어로 이렇게 ish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Mudskippers have front fins that they use to crawl, climb and leap. 자, 그리고 말뚝 망둥어들은요, 지느러미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영어로 지느러미는 fi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front fin이기 때문에 앞 지느러미가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어갈 수도 있고, 어디를 기어 올라갈 수도 있고, 뛰어오를 때도 사용하는 요긴한 도구가 된다고 하네요.
They eat insects that fly low above the water and small crabs. 자, 그리고 말뚜망둥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러니까 물 높이 나는 건 이렇게 먹기는 힘들고 물 위로 낮게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들이나 작은 개를 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mudskippers. Mudskipper란 이름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폭 띄우면서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말뚝망둥어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물이 닿는 해안 지역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선호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장소라고 할 때 쓰는 wher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해안가는 뭐였나요? The shore였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을 올바르게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they prefer to live in the part of the shore where the water reach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